얼음 구멍을 뚫는 데는 16명이 동원된다. 이들이 뚫어야 하는 얼음 구멍만 무려 320개. 부지런히 뚫어야 고기잡이를 제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그물을 집어넣을 구멍은 가로 3m, 세로 1m의 크기로 뚫어준다. 70cm 두께의 얼음에 구멍을 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얼음 구멍을 뚫는 작업의 일당은 9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6,000원 정도가 이들의 하루치 일당이다. 70cm 두께의 꽁꽁 언 얼음. 구멍을 뚫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그물을 넣을 자리는 큰 구멍을. 그 주변으로는 작은 구멍을 뚫어주는데 얼음 구멍은 10m 간격으로 뚫어준다. 한편 한쪽에서는 얼음 구멍에 넣을 그물 준비가 한창이다. 어부 몇 명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물이 사용된다. 2000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 더욱이 미끄러운 얼음 위의 작업이다. 넘어지는 건 감수해야 할 이들의 몫. 고된 작업과 혹한의 추위. 이들은 차간호에서 매일매일 극한 상황에 맞서고 있다. 그렇다고 특별한 어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얼음 구멍을 파는 쇠창과 그물이 전부다. 320개의 얼음 구멍을 모두 뚫으면 본격적인 그물치기에 들어간다. 그물을 연결한 긴 잔대를 얼음 구멍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물은 장대를 따라 물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데 이때 구멍 속으로 발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얼음 속에서 장대가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조금씩 이동시켜 그물이 저절로 빨려 들어가도록 한다. 장대의 움직임에 따라 그물이 얼음 물 속에서 펼쳐진다. 장대를 이용해 그물을 바늘 꿰매듯 한 구멍씩 넘긴다. 이것이 어부들의 고기잡이 비법. 어부들은 장대의 방향을 조정한다. 장대는 옆으로 뚫어놓은 작은 구멍 쪽으로 미끄러지며 그물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장대에 연결된 그물은 320개의 작은 구멍을 따라 양쪽으로 펼쳐져 가두리 모양의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갇히게 된다. 이때 건너편 얼음 구멍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면 된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는 말과 함께 합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미끄러운 얼음판은 말에게도 쉽지 않은 길. 계속 헛걸음질이다. 육지에서의 작업보다 차간호 얼음판에서의 작업은 몇 배나 더 고되다. 걷는 것조차도 뜻처럼 되지 않는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말에게 아이젠까지 착용해 놓았지만 워낙에 미끄럽다 보니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그물 치는 작업을 하는 사이 호수 바닥에 붙어버린 연장. 꼼짝도 않는다. 얼어붙어버린 연자만으로도
이곳의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를 가늠할 수 있다. 연자는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 얼음 구멍에서 약 7, 80m 떨어진 거리에 연자를 배치하고 말을 묶어준다. 이제 얼음 구멍에 쳐놓았던 그물을 걷을 차례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부들의 힘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말이 함께 동원된다. 연자 방아를 돌리듯 빙글빙글 돌아주며 끈을 감는다. 연자 방아를 돌리는 원리를 이용해 그물끈을 당기면 물속에 그물이 딸려 올라오는 방식이다. 말과 그물만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 이것이 2000년간 지속된 이들의 전통 고기잡이다.